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아직도 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역시 쌀쌀하고요. 밖에 나가니까 벌써 들국화가 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국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5월부터 11월까지 산이나 들에 자생하며 피는 국화과 꽃들을 들국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국화과의 야생종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죠. 들국화야라는 말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말하기가 너무 모호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들국화를 정리해가지고 이거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들국화는 국화과의 상국 속에 상국과 감국, 구절초, 금불초 속에 금불초, 그리고 참치 속의 벌개미치와 쑥부쟁이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들국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보이는 거 뭐 이런 거 말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국화과 식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독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순한 맛이기 때문에 어린 순을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전초를 한약에서는 약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먼저 상국 속 꽃들을 보겠습니다. 상국 속에는 상국과 감국, 뭐 흰감국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구절초. 먼저 상국과 감국입니다. 이건 너무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죠. 상국은 요즘 보면 공사를 하면서 파헤친데 있잖아요. 국토공사를 하면서. 이런데 대량으로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된 게 상국입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주변에도 엄청 많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경사면에 노랗게 그 절토된 경사면에 그 뒤덮고 있는 게 바로 상국입니다. 원산지는 한반도와 그 주변국이죠. 일본이나 중국 이런데. 상국은 국화과 상국 속에 속합니다. 상국 꽃말은 순수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사랑. 꽃은 노란색으로 9-10월경에 피며 지름은 약 1.5cm 정도고 가지 끝과 원줄기 끝에 산형으로 비슷하게 달리는 게 바로 산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국과 가장 흡사한 게 감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감국은 꽃말은 청순이고 고결, 평화, 가을의 향기 이렇게 많은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역시 10월에서 11월 조금 늦죠.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핍니다. 같은 황색으로 피고 가지와 줄기 끝에 삼방상으로 달리죠. 상국과 외양은 매우 비슷하게 보이가지고 구분하기 좀 어렵고요. 대신에 감국은 제가 이래 보니까 약간 습한 곳, 나무 그늘 안에 빈듯이 누운 듯이 누워 있는 걸 산길을 가다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상국과 감국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꽃의 지름이 2.5cm, 500원짜리 동장만 하면은 상국이고 1.5cm, 50원짜리 동전만 하면은 감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혀꽃이 통상화 크기와 비슷하거나 더 길면은 감국이고, 그리고 꽃이 생기면 가운데 부분, 그거보다가 꽃의 혀꽃, 꽃이 꽃잎이 더 길면은 감국이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통상화만 크고 혀꽃은 꽃잎은 짧으면 상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꽃송이가 좀 응성하면 감국이고 빽빽하게 이렇게 한개처럼 이렇게 많이 어울려 있으면 그건 상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꽃을 따먹어 봐가지고 쓴맛이 매우 강하면 상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향기를 맡아보면 좀 달콤하고 향기롭고 너무 막 강하지 않으면 감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잎과 줄기에 분백색이 돌고 잎의 톱니가 날카로우면 상국, 그렇지 않고 잎과 줄기에 분백색, 그러니까 털 같은 게 있지 않고, 그리고 톱니가 날카롭지 않으면 감국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감국은 국화, 일반 국화하고 비슷한 그런 이 꽃잎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효와 효능은 상국은 어린 순은 나물로 식용할 수가 있고요. 감국도 역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국의 꽃은 두통이나 현기증에 약용을 쓰면 술을 담그는데 향료로 쓴다. 왜냐하면 너무 독하기 때문에 그걸 다 넣어서 하게 되면 독해가 잘 못 먹더라고요. 감국은 10월에 꽃을 말려가 술에 넣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한방에서는 열감기, 두통, 뭐 폐렴, 장염, 기관지염, 위염, 종기 등의 치료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감국은 사람이 먹는 거다. 상국은 잘 먹지를 않죠.
그 다음에 상북 속에 구절초입니다. 구절초는 팔공산 북사면 중턱 부근에 엄청 많이 자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조경과 구들장 농장에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해마다 조금 뜯어다가 술로 담궈 먹거나 또는 그늘에 말려가지고 차로 만들어 먹고 있답니다. 원산지는 구절초 원산지는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이고요. 국화과의 상북 속에 속한 게 구절초입니다. 구절초 꽃말은 감사, 소중한 생각, 조용한 기쁨. 생기기가 좀 고결하게 생기기 때문에 요런 꽃말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괴화 시기는 9월부터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연한 홍색이나 좀 흰색, 백색, 백옥 같은 요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절초 유사종으로는 상구절초, 바위구절초, 포천구절초, 한라구절초 등이 있는데 포천구절초는 우리나라가 아마 원산지일 겁니다. 우리 농장에도 이제 심어 놨었는데 처음에는 자리를 잡는가 싶더니 다른 야생초들한테 밀려가 지금은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절초 약효는 효능은 우리는 그 구절초와 상구절초와 바위구절초 이걸 전초 그리고 뿌리부터 줄기 잎 꽃까지 전초를 라고 하죠. 이 전초를 구절초를 하며 약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 직전, 꽃 피기 직전에 채취해가지고 햇볕에 건조해가 그대로 쓰거나 술로 담가 먹기도 하죠. 효능은 월경불술이나 불임증, 위장병, 소화불량 등의 치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음력 9월 9일에 꽃과 줄기를 잘라가지고 꽃만 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냥 꽃만 따가지고 하는데 꽃과 줄기를 잘라가지고 부임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약재로 썼다고 해가지고 구절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금불초. 금불초는 팔공산 응추리 부근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름에 노란 꽃이 보면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확인해 보지만 아직까지 금불초를 본 적은 없습니다. 금불초 원산지는 한반도와 그 주변국인데요. 습지나 물가 주위에 산다고 하니까 제가 꼭 물가 쪽에 이래보고 노란 꽃이 피었으면 여름에 이 하국이기 때문에 여름에 피거든요. 그래 가보지만 잘 없더라고요. 금불초는 국화과의 금불초 속에 속합니다. 꽃은 6월에서 8월에 황색으로 피고 그리고 줄기 끝에 한 송이씩 전체적으로 삼방상으로 달립니다. 식물 전체에 털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불초의 유사종으로는 가는 금불초와 가지 금불초, 금불초, 목향, 버들 금불초, 전이 금불초 등이 있습니다. 약효와 효능은 어린 수는 역시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요. 국거리로 식용을 하고 꽃은 선복화라고 하여 약용하고 있습니다. 꽃은 가래침이나 신경성 구토, 두통, 유방암, 유방염, 치통, 치질, 위장염 등의 약으로 쓴다고 합니다. 전초를 그리고 뿌리, 줄기, 잎, 꽃 이런 걸 전부 다를 같이 이렇게 썰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감기나 기침이나 소종, 풍습, 비통, 종기 등의 약으로 쓴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참치속이죠. 참치속. 참치속에는 뭐 벌개미치나 쑥부쟁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벌개미치는 우리나라가 그 원산지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경기도 이남이죠.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벌개미치는 그 제가 형사장 부근에서는 심어놓은 것은 자주 봤지만 이곳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 농장 부근에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꽃말은 청초, 추억, 숨겨진 사랑, 너를 잊지 않으리. 이게 바로 벌개미치의 꽃말이 되겠습니다. 꽃은 6월에서 9월에 줄기와 가지 끝에 연한 자주색 빛이 도는 꽃이 피는데요. 이게 구절초하고 비슷하지만 구절초보다 더 굵고 그리고 꽃대가 구절초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크더라고요. 실하고 그리고 꽃은 지름이 4-5cm 정도로 다른 들국화보다는 더 큰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예, 벌개미치의 그 꽃말은 이름의 유래는 벌판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줄기에서 나는 잎은 끝이 뾰족하고 바깥쪽에 잔톱니가 있습니다. 참치 속에 개미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개미치와 갯개미치와 벌개미치와 종개미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효와 효능은 이른 몸에 갓 자란 어린 싹을 나물로 하거나 국에 넣어 가먹고요. 그리고 벌개미 지어뿌리는 대장균과 콜레라균 등의 항균 작용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쑥부쟁이인데요. 쑥부쟁이는 출퇴근하면서 거의 뭐 또는 근무 중에 거의 지금도 거의 매일 보고 다닙니다. 우리 그 상주 영천 고속도로 노선에 가장 많이 있는 게 바로 개쑥부쟁이고요. 개쑥부쟁이는 마른 길가에 많거든요. 그리고 쑥부쟁이와 가세쑥부쟁이는 약간 습한 곳에 있기 때문에 도로는 습하면 꺼지잖아요. 물이 있으면 토목은 꺼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상주 영천 고속도로 본선에는 잘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붙은 개울가에는 드물긴 해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쑥부쟁이와 가세쑥부쟁이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쑥부쟁이는 5월 초부터, 그러니까 어버이날 전에부터 피더라고요. 피해가지고 제가 몇 번 올려봤는데, 사진을 찍어봤는데 아직 올리진 않았고요. 가세 쑥부쟁이고 쑥부쟁이, 그리고 미국 쑥부쟁이는 꽃대는 올랐지만 아직까지 꽃은 피진 않았습니다. 쑥부쟁이는 원산지가 한국과 일본 등이고요. 국화가의 참치 속에 속하고, 그리고 쑥부쟁이의 꽃말은 그리움과 기다림입니다. 들판에 흔히 피가지고 거의 지지 않으니까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겠네요. 꽃은 5월에서 10월까지 피고 도감에는 7월에서 10월까지 핀다 그러는데 지금 5월 초순부터 하면 피 있으니까 꽃잎은 자줏빛이 좀 돌고요. 열매는 9월에서 10월경에 달리고 종자 끝에 붉은빛이 도는 깃털이 달리는 특징입니다. 참치 속의 쑥부쟁이는 가는 쑥부쟁이와 가세 쑥부쟁이, 개 쑥부쟁이, 갯 쑥부쟁이, 미국 쑥부쟁이, 쑥부쟁이, 빗자루 국화, 큰 빗자루 국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식용 여부는 순을 데쳐 가지고 나물로 먹거나 기름에 볶아 먹기도 하고요. 전초, 뿌리부터 줄기, 잎, 꽃까지 산백국이라 하여 약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중풍, 해열, 해독, 거담, 진해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풍열, 감기, 편도선염, 기관지염, 독사교상, 그리고 독사한테 물렸을 때, 그리고 벌에 쏘인데 이런 데 치료제로 쓰는 게 바로 쑥부쟁이 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들국화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들국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